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주 전남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목표치보다 40만 채 높여잡고 신혼부부용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바이러스 등 외부 병원체가 몸에 들어왔을 때 체내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돼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과잉 반응 현상인데요. 기저질환이 없어도 코로나19 감염 시 면역력이 높은 젊은 층에서 단기간에 사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하시죠.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리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주 전남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99% 이상은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선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과 함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출생아는 26,818명으로 1년 전보다 3,522명 줄며 5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사망자는 28,471명으로 1년 전보다 1,106명 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1월 인구는 1,653명 자연 감소해 지난해 11월 시작된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는 사상 첫 연간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어 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이 성착취 동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범행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 여학생은 디지털 성범죄 구제 서비스를 통해 추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로 불린 조주빈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인 지난해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인 A양에게 접근했습니다. 고액알바를 제안한 뒤 처음에는 단순 심부름을 시키고 아르바이트비를 이체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조주빈은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미끼삼아 범죄에 해당하는 요구를 일삼았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방을 옮겨 자신의 요구대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올리게 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시켜 A양 집 근처로 찾아가 성폭행하고 이를 강제 촬영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 부모는 박사를 고발했고 A양은 디지털 성범죄 구제 서비스를 통해 추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양은 지금도 심리치료와 연계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주빈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이용이 활발한 중학생은 물론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초등학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전담하는 상담가와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사실 디지털 성범죄 그 피해 지원하는 전문가가 사실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긴급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 가능한 10대 전용 창구를 5월까지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올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초중고 2만 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83,700여 제곱미터의 땅에 2023년까지 모두 1,3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00가구가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됩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25만 가구로 잡았던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40만 가구로 늘립니다.
이를 위해 분양 물량으로 잡혀 있던 10만 가구 외에 임대용으로 25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학업과 취업, 창업 등 청년들을 위한 원룸 형태의 독신용 주택 공급도 21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규모 목표치를 당초 200만 가구에서 240만 가구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공급 계획이 실현되면 국내 전체 주택 가운데 10%는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게 됩니다. 1인 가구 증가나 저출산 고령화 등 추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5년까지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이나 돌잔치, 여행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위약금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 당장 피해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문 상담가와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상담센터 정영란입니다. 코로나19로 1372 소비자 상담센터는 쉴 틈이 없습니다. 여행, 항공, 숙박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요. 그 이후 이제 수반되는 내용이 돌잔치라든지 아니면 회가병 같은 한 50% 이상이 저희 늘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지난해보다 8배 늘었습니다. 여행, 외식, 예식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돌잔치를 두 달 전에 취소했지만 총 비용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등 과도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160만 원을 냈어요. 근데 그중에서 취소 수수료가 107만, 1인당 10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3분의 2 이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돌잔치를 한 달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도록 하고 당일 취소한 해외여행도 위약금이 요금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인 탓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변호사와 전문 상담원을 투입해 중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불공정한지 공정한 것인지 법적 판단을 변호사가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30일에서 일주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감염병과 같은 사회 재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마스크를 쓰고 저녁에 먹을 반찬거리를 사러 나온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애기도 어린이집도 못 가갖고요. 제가 데리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식당에 못 가니까. 코로나19 탓에 집에서 해먹는 건 늘었는데 물가가 역시 부담입니다. 좀 물가는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제 또 돈이 없으니까 더 비싼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채 같은 거 사도 뭐 돈만 원은 가져야 되니까. 작년보다 90% 이상 급등한 배추는 사 먹는 빈도가 적다지만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양파, 당근도 50% 내외나 뛰었고 시금치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오이, 상추 역시 10% 내외로 값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 태풍으로 작황이 나빴던 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번 달에나 가격이 조금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설 쪽에 그 면적이 예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한 4월 이후에는 시세가 평년 정도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값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 폭락했던 돼지고기 값도 평년 수준을 넘어 오히려 지난해보다 10% 넘게 오르는 등 육류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와 소득은 줄었는데 먹거리 값까지 뛰며 서민들 체감 경기는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은 간략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존 동선 공개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민 대부분은 그래도 구체적인 동선 공개가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정보 공개를 할 때는 이런 루머나 좀 거짓 뉴스에 좀 휘둘리지 않게 정말 정확한 장소만 공개돼서 최대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확진자 동선. 하지만 상세한 동선 공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중히 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동선 공개 대상을 감염을 우려할 만큼 접촉이 일어난 곳 정도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방은 좀 피해서 조심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만약에 없어서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는 동선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방역이 이루어져 안전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적극 알리는 등 좀 더 정교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지금 막대하잖아요.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문제잖아요. 방역 처리가 확실하게 됐다고 이제 뭐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던가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게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저는 방역이 됐다고 하면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동네에도 몇 군데 있어서 네, 갔습니다. 3월이 아닌 9월에 새학년을 시작하는 가을 학기제. 미국과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는 긴 여름방학을 보낸 뒤 새학년을 시작합니다. OECD 국가 중 계절이 반대인 호주를 제외하면 일본과 한국만 봄에 학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미뤄진 만큼 9월 학기제 도입을 위한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충분한 방역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 주요국과 학사 일정을 맞추자는 겁니다. 실제 9월 학기제는 앞서 세 차례나 시행이 검토됐지만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수능 등 입시 일정 변경으로 인한 혼란은 물론 기업 채용 등에도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학교에서 등록금 결손이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취업시장에 인력이 한 학기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 2월 학사 공백 해소 등 9월 학기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사회 전체 시간표를 6개월 뒤로 미루는 방식을 공론화 과정 없이 도입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기 개편하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해야 되지.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하면 굉장히 혼란 생기거든요. 9월 학기제에 대한 장기적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당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을 메우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입니다.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원 전수조사를 언급한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관전자라고 불리는 회원들도 책임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본 회원 수는 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해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영상을 다른 대화방이나 인터넷에 재유포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부는 영상 촬영을 주문하거나 독려하는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 성착취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기만 한 회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소지 자체만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N번방이 만들어진 메신저 텔레그램은 동영상 등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 사례를 볼 때 실제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앞서 다크웹으로 아동 음란물 22만 건을 유포한 손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N번방 전 운영자 왓치맨에 대해서도 애초 1심 구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 처벌도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정부는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자율적인 휴원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자 수입이 없던 서울 시내 학원 10곳 중 9곳은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총연합회는 문을 연 가장 큰 이유를 생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원 휴원도 한 달 넘게 이어져 전국 100만 학원 교육가족은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많은 영세한 학원들은 물론 중소학원들까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원비 환불, 강사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으로 운영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연합회 측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소급 적용할 것과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환불 비용 50%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대출 심사와 손실을 즉시 보상할 수 있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학원을 제한적 허용 시설에 포함하고 강력한 방역 점검 등을 통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행정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행정명령이 또 떨어졌죠. 저희 학원인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야겠습니다. 학원연합회 측은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학원 내 방역은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환자들의 확진 판정 이전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가 안 된 환자들의 동선은 파악되지 않아 확인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파악하는 데만 하루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확진자의 동선이 나올 때까지 방역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간 확진자 동선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조사관들이 금융사와 경찰서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거나 연락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 시스템은 그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정부가 10분 안에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여주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확진자 동선 파악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만큼 방역 조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학조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동선이 파악돼야 접촉자를 가려낼 수 있고 이들을 신속히 격리해 2차, 3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의 임상 정보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의무가 역학조사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역학조사관한테 벌어주는 거죠.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소속 역학조사관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한쪽 등굣길 도로에는 인도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길에 나섰지만 위험한 순간은 이어집니다. 아슬아슬 불법 주정차도 계속되고 다른 쪽 모퉁이 사거리에는 신호등 하나 없습니다.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일반 통행이고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같이 있고 골목이 좁으니까 서로 신경 써서 좀 조심해 주는. 하지만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이제 이런 교통안전시설물 미비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교통사고 시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사고로 13살 미만 어린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고 사망사고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속도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고 사고 과실이 0이어야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고만 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그리고 즉 하한이 굉장히 높게 상향이 된 상황이어서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주의를 하셔야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선 사고 후 처벌에 앞서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변 사람들에게 멋지다라고 표현하시나요? 보기가 좋거나 훌륭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멋지다,
멋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변에서 자녀를 멋진 아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멋진 아이는 혼자서 그렇게 자랐을까요? 멋진 아이 옆에는 반드시 멋진 부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부모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멋진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의 멋진 대화가 필요합니다. 멋진 아이와 멋진 부모가 멋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아이로 키우기 위한 대화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부터 멋진 부모가 되기 위한 대화법을 알아보고 항상 멋진 대화에 도전하여 골든벨을 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중의 뜻이 무엇일까요? 존중의 뜻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입니다. 그럼 존경의 뜻은 무엇일까요? 존경의 뜻은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등을 받들어 공경함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자녀들은 대부분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의 의견, 생각을 존중해 주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존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는 멋진 아이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보물같이 여기되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지 않고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일상의 대화 속에서 가르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는 멋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나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와 놀이하셨나요?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자녀의 생각을 알아주면서 놀이하셨나요?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존중하며 멋진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존중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녀와 놀이할 때 자녀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격려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녀를 존중하는 멋진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는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에 자녀의 생각을 맞추라고 하지 말고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 보세요. 손등에 하트를 그리기로 했는데 하트를 한 개만 그리고 다른 손등에 검정색으로 다른 것을 그린 것을 보고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기보다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구나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는 웃으며 엄마 아빠 윙크하면서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부모는 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존중할 때 모두에게 존중받는 아이가 됩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에게 부모는 존경받는 부모가 됩니다. 멋진 대화는 아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멋진 대화를 하면 부모는 아이를 존중하게 되고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면 아이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아이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부모 또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장난감 아직도 못 치웠어? 엄마랑 시장 못 가겠다. 이게 뭐가 무서워? 친구들은 다 타는데. 아직도 신발 혼자 못 신고 이제 엄마는 안 도와줄 거야.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씩 경험하신 장면인데 아이는 그 순간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열심히 장난감 치우고 있구나. 혼자 타는 것 무서울 텐데 너무 잘하고 있구나.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열심히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구나. 기억하세요. 아이의 상황을 존중하는 대화는 아이와 부모의 대화를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끝까지 신경 쓰셔야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